지하가 2021년 전국 판매 우수자 10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대치 갤러리즈전 박광주 영업이사 만 51세가 2021년 최다 판매 직원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박광주 영업이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630대를 판매해 기아 판매왕에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다. 이로써 박광주 영업이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전국 판매 상위 10명의 이름을 올리는 대기록을 작성했으며 누적 판매 대수는 영업 업무를 시작한 1994년부터 작년까지 총 13,507대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지라드의 판매 대수인 13,001대를 훌쩍 넘는 기록이다. 박광주 영업이사는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며 신뢰를 쌓아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코로나19와 반도체 부족 등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판매왕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고객분들과 동료 직원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박광주 영업이사에 이어 상암지점 이광웅 영업부장 490대, 전주지점 정태산 영업부장 411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영등포지점 윤석찬 영업부장, 진주지점 서대등 영업부장, 망우지점 정송주 영업이사, 당진지점 이선주 영업부장, 상계지점 고상희 영업부장, 잠실지점 김경수 영업차장, 충주지점 홍재성 영업이사가 기아 판매 우수자 탑10에 이름을 올렸다. 판매 우수자 탑10에 선정된 판매 직원들은 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향과 니즈를 파악해 최적의 상품을 안내하는 고객 맞춤형 고객인데 등용부터 앱까지 짜임새 있는 기아의 상품 라인업을 지난해 판매 성과의 주요 원동력으로 꼽았다. 기아 관계자는 최근 선보인 EV6를 비롯해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차원 높은 서비스와 맞춤형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지속 시행하여 고객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